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과분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유난히도 잘 생기고 순한 아이였던 둘째가 자폐 진단을 받고 나서 우리 가족의 생활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여기 등산 얼마나 되셨어요? 예, 20년 넘었어요. 얘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다녔으니까. 네. 이렇게 이제 등산 모임 이렇게 나오면은 이 시간 동안은 엄마가 집에서 좀 쉬니까 그걸로 시작한 거예요. 준하나 아빠 간다. 내려가. 아빠 잊어버릴까. 있었어요. 좀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네. 잠 안 자고 엄마 아빠 있는데 가가지고 계속 이제 귀찮게 하고 엄마 아빠도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산을 해놓으면 애들이 저녁에 잠을 잘 자.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행동이 잘 제어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다른 등산객들을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아까 준환이도 보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손을 터치하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막 그걸 하니까 그럼 막 그분이 막 황당하죠. 그럼 막 핸드폰만 보면은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만져야 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구 다른 등산객이 사진 찍으려고 핸드폰 꺼내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뺏어가지고 만지는 거야. 그것도 못하게 해야 되고. 처음에는 막 다른 등산객들이 막 뭐라고 했죠. 이렇게 민폐 끼치는데 왜 데리고 나오냐. 데리고 나오지 마라. 그래서 이제 다른 등산객이 없는 코스로 이렇게 정상을 안 올라가요. 근데 이제 오래 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등산하는 그 사람들. 예, 뭐 이번 주도 왔구나.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도 해주고 또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나도 이거 봉사하고 싶은데 실제로 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꽃을 잘 찾네. 준환아, 모자 쓰고 갈까? 좋다. 잠깐만. 네. 됐어. 굿. 준환이 그때도 이 모자 아니었나? 맞아. 아버님하고 커플 모자. 친구들 만나러 갈까? 좋다. 친구들. 안녕. 안녕. 준환 이름 말해줘. 이요? 김준환. 됐나? 김준환. 잘하네. 준환 일로 와. 아유, 잘 걷네. 조심, 조심. 천천히. 준환이 천천히. 천천히. 다치면 안 되니까 조심. 천천히. 뛰면 안 돼. 하나씩. 그렇지. 준환이 부잉. 부잉. 아이, 잘생겼다.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일로 가자. 가자. 저희가 준환이 짝꿍이라 갖고 아버님 좀 쉬시면서 천천히 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둘째를 돌봐야 하는 힘겹고 고단한 생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힘겨운 삶의 경험들은 저에게 세상에는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고 주변의 우리 가족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내 처지가 좀 어렵더라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준환이 왔다. 봐봐. 조쌤 지도 켜가지고 내요. 어? 조쌤 지도 켜가지고 내요. 선생님만 보내시면 돼. 오국상 가자. 머리겠죠 뭐. 뭔지 모르겠어요. 내 매력 있어. 그럼.